장인성!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눈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아이 자, 여러분들 마랑은 송파구에 위치한 와이어 주짓수에 와 있는데요. 굉장한 분 오셨습니다. 국가대표 장인성 선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짓수 국가대표 장인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성 선수님. 와, 일단은 주짓수. 이 주짓수가 뭡니까? 주짓수는 이제 타격 없이 꺾고 조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술이죠. 어떤 묘미가 있어? 어디서부터 지금 이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이름이 주짓수인가? 이제 유술이 이제 일본어로 주짓수. 아,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왔다고 생각한 사람 꽤나 많아요. 뿌리는 이제 유도. 아, 유학 갔네. 어, 맞습니다. 맞아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실전적인 무술로 변형을 시킨 게. 띠가 다른 무술과는 다르게 가장 높은 띠가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색깔이죠? 검은 띠가 일단 높긴 한데 그 위에 레드벨트라고. 되게 뭐라 그럴까, 명예로운 띠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일반인분들 검은 띠 따려면 몇 년 걸립니까? 10년 정도? 주짓수는 이제 평생 하는 거죠. 쭉 같이 가는 거죠, 친구처럼. 그냥 네. 자, 여러분들 도복을 입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장인성 선수님께서는 세계 챔피언이세요. 60억 분의 1. 느껴지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짓수라는 것은? 스탠딩에서 시작을 해야죠.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레슬링을 해도 되고 유도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누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워도 되는데 이제 룰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잡고 해야 돼. 아, 이제 기싸움 막 해요? 네, 기싸움 해야죠. 딱 잡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싸움 하는 거죠. 주짓수는 제가 배워보니까 공격도 공격이 수비가 재밌던데. 막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관절. 관절을 잘 밀어주시면 돼요. 팔보다 다리가 더 기니까 발로 먼저 맞고 안 되면 손으로 맞고. 그렇죠. 이렇게 못 오게 일단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좋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치우고. 아, 치우고. 치우고 가면은 손으로 이제. 어, 이렇게. 그다음에 뒤로 좀 가서. 아, 다시 또. 포지션.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네. 그럴 때 하더라도 어쨌든 공격 이제 또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걸 집중으로 수비를 해야 돼요? 이제 탈출. 상대방이 공격을 할 거잖아요. 관절을 막는다 이런 팁이 어떻게. 그렇죠. 어깨. 접히는 부분. 근데 이렇게 보다는 이게 더 좋죠. 아, 제가 이제 못 잡잖아요. 아, 이걸로밖에 못 하는데. 그럼 이걸로 막나? 이걸로 막아주고 발로. 아, 이렇게요? 아, 근데 이거 무릎까지 딱 막아주면은 제가 아무리 기대도 힘드세요? 아,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제 막아라.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포지션을 잡았어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점수를 이제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제가 누르면은 일단 3점을 받는 거예요. 네. 누르면은 이게 지금 사이드 포지션이죠? 그렇죠. 이게 일단 3점. 네. 근데 사이드 말고 제가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똑같이 3점. 이제 제가 무릎으로 배를 누르는 거 2점. 2점. 풀마운트 딱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4점. 그 다음에 백. 근데 이렇게 한다고 4점은 아니고 제 두 다리가 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 그럼 이게 그렇죠. 바퀴 나가겠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또 싸움을 하다가 이제 초크. 아, 야. 심리전으로. 이거 니온벨 한번 하면은 니온벨도 점수를 딸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계속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구나. 아, 신기하다. 근데 이제 니온벨을 해서 상대방 아프게 하는 거죠. 아파요? 여보세요. 네, 배를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을 도복 잡고. 네. 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이구, 좋아. 기침해서 그래. 풀마운트에서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초크. 우리 초크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굉장히 편안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기본적인 수비랑 점수를 배웠고 이제 중요한 건 공격이죠. 저 되게 공격자예요. 저 어태커고 이런 거랑 이거랑 아, 싸움 미션. 싸움 미션. 누워서 이쪽 팔을 누리는 거죠. 아, 여기서 제가 발목으로 딱 누르면은 아,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이제 아, 담았어. 아, 두 개를 잡고 딱 땅으로 네. 눌러놓으면 네. 제 손을 아래로 교차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고 내리고 제껴주면 아, 그만. 자,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 이거를 이렇게 숨기고 왼손을 아래로 넣어서 네, 이렇게 그 자기 손목을 잡아주고 네, 아, 이렇게? 그렇죠. 내려서 이렇게? 어, 네. 아, 아, 탭.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만세 하고 있어야 돼요? 만세 되면 이제 이거를 키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방어를 딱 해요. 아, 와, 되게 쉽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기술이 있죠. 아, 또 기술이 있어요? 기술은 아. 이제 바로
똑같이 손만 바꿔서 아래로 넣어서 아니, 그렇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기무라. 그렇죠. 이번에는 이 손이 내 뒤통수로 가게. 네. 쭉 뒤로 제껴주면. 네. 와, 일단은 관중기를 살짝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웠으면 해봐야죠. 진짜 제가 그래도 힘이 좋잖아요. 네. 힘이 좋은 사람이 이 검은 띠 그리고 이 세계 챔피언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가. 1분 주세요. 자, 진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포지션 잡으면은 다 봅니다. 그렇죠. 자, 인사를 하시고. 아, 인사 항상. 아, 이렇게 해서 5초 지나가고요. 아, 자, 저 괜찮아요. 힘 다 빠졌어 진짜. 선의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와, 아까운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제가 김동인 형님한테 풍차 돌리기를 한번 당해서.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법 전수 좀 해주세요. 네. 오늘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가정합니다. 네. 동현이 형. 하세요. 김동현 선수랑 가정하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트레이닝 걸리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그렇죠. 안 걸리려면은 두 손을 다 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아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이제 트레이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 데드리포트를 딱 들어요. 여기서 바로. 그렇죠. 이렇게 딱 되면은 빨리. 아, 백으로. 그래. 야! 허정이요. 이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데드리포트 쭉 뜬 다음에 그냥. 백 잡고 형 행복해! 행복해! 어, 저, 바로 가가지고. 바로 그냥 뒤집어. 이렇게 해서 셀카 찍겠습니다. 매미킴 보고 있나? 자, 여러분들, 저희는 송파구에 위치한 와이어 주짓수장에서 우리 국가대표 세계 챔피언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재밌고 제가 좀 더 배워서 좀 겨루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실력이 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짓수장 장인성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 김동현 선수랑 한 거 보니까 트레이닝을 잘 걸리시더라고요. 다리 사이 하나 손 집어넣고 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렇죠. 원래? 아,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목을 감으세요. 다리로 이렇게 그렇죠. 오금에다가 발목을 딱 걸어서 아. 트라이앵글. 지금 삼각형 딱 나오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그렇죠. 삼각형 되는데 삼각형 넓잖아요. 네. 좁혀줘요. 이 상태에서 오금에다가 잘 거시고 네. 엉덩이를 들고 네, 들고 머리를 잡아 당기면은 아, 이게 진짜 쪼여요? 아, 진짜 이게 쪼이나? 야, 너 한번 당해볼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손을 일로 보내주시고. 일로 보내고. 딱 걸고. 오. 허벅지 쪼이고, 머리를 잡아. 이렇게? 그렇죠. 야, 됐어, 진짜. 와. 진짜 됐어? 손을 모시게. 와. 와. 아, 어쨌든 뒤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중심을 여기만 한다, 그렇죠? 시작! 마시고요. 언덕 나오고, 자, 언덕 벗으세요. 나오세요. 시작! 로 좋아. 야, 옷 나와! 준비, 시작! 오! 와, 내가 방송불량 사용하면 좀 천천히 했는데 잘하시네, 역시. 좋아. 시작! 오케이! 자, 이거 돼! 자, 마지막, 오케이. 준비, 시작!